네, 지금 그 제가 오른쪽에 신고 있는 게 요 그 크레이지 패스트의 2G3G 그 AG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을 지금 이쪽 발에 신고 있는데요. 지금 뭐 그 아웃솔 먼저 편하기 전에 제일 문제가 신발이 너무 커요. 255인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. 이게 왜 이렇죠? 이게 너무 남아가지고 앞에 다 비어 있어요 지금. 이 신발은 여기 지금 엄지 발가락 제가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데 여기 지금 앞쪽에 엄지 서서 보여드리면 여기 엄지도 지금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다 비어서 여기 앞쪽이 이렇게 다 남아요. 왜 이렇게 만들었지? 하여간 뭐 다 남습니다. 다 남는데 여기는 타이트해요. 어쨌든 어퍼가 굉장히 얇은 어퍼이긴 하지만 여기가 훨씬 타이트해요. 물론 아주 불편해서 저림 정도가 생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엑스크레이지 패스트의 특징이죠. 턱리스 제품인 경우에 이 크레이지 패스트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인데 이런 성격으로 비슷한 제품이 지금 이 제품이잖아요. 푸마킹. 근데 푸마킹은 앞쪽에 그렇게 남지도 않고, 그 다음에, 이 핏감이, 그니까 제 발 모양대로 지금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보면 여기 굴곡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핏이 되는 반면, 이 제품은 지금 그렇게 되진 않아요. 예, 네, 그렇게 되지는 않고, 여기서 뒤까지가 타이트한데 어쨌든 이 울트라가 처음 사용했을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.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 이거 뭐 끈을 더 타이트하게 묶으면 더 타이트해질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게 턱리스 제품을 그래서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착용하는 게. 다시 끈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여기까지 지금 다 묶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까 50이죠. 이러면 250으로 내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남을 것 같고 250으로 내려가면 여기를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지죠. 이 부분이 아마 감당이 안 될 거예요. 그러면 그때는 진짜 50이죠. 다리 아파서 못 신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궁금한 건 이 점이잖아요. 이 아웃솔이 어느 정도 스터드가 또 괜찮냐 하는 건데 자, 아웃솔 지금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발을 지금 좀 움직여 보면 앞쪽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중족 부위 아치 쪽이 지금 떠 있어요. 약간 아치가 이 바닥 쪽으로 이 지금 이 울트라만 하더라도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가 워낙 얇잖아요.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얇게 아웃솔 플레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쉽게 휘어지고 이렇게 쉽게 휘어지잖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앞쪽이 남은과 동시에 그 신발이 어디가 지금 밀착이 되어 있냐면 요 끝에만 밀착이 되어 있어요. 요 끝에만. 여기서 요 끝에만 밀착이 되어 있고 이 아치 안쪽 부분은 지금 밀착이 안 된 상태로 약간 떠 있는 듯한 느낌. 이제 떠 있어요. 네,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슈즈가 지금 신고 있을 때 디디고 있으면 이쪽 사이드 쪽에만 바닥에 잘 닿아 있는 느낌. 예, 나머지는 안 닿아 있어요. 그러나 그라운드 전체 지면을 이렇게 섰을 때 AG 스터드 예, 그러니까 이거 푸마는 MG이긴 하지만 이 MG와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그 서 있을 때 안정감이 있느냐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아디다스 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. 아디다스 쪽에 왜 안정감이 있느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죠.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
왜 차이가 나느냐? 푸마의 경우에는 지금 요 세 번째 스터드 기준으로 가로폭이 8.5cm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이 제품은 세 번째 스터드의 간격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레이트의 간격에 9.5cm, 1cm가 더 넓어요. 이 폭이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라운드에 닿았을 때 안정감은 이게 가로폭이 1cm가 더 넓기 때문에 이쪽이 더 바닥에 전체적으로 닿는 면에서는 좋기는 해요. 그 문제는 신발의 바닥이 발바닥 사이에 이 전체적으로 신발을 지금 이렇게 누르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분명히 넓어서 좀 좋긴 한데 문제는 지금 신발이 길이가 남고 이 상태에서 아치 쪽이 떠 있기 때문에 발 앞쪽 면이 닿은 느낌이 들해요. 아이러니하게. 그러니까 약간 좀 골 때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. 지금 푸마는 1cm가 더 10mm가 더 좁은 상태인데 이렇게 누르면 눌러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의 앞쪽 부분에서부터 전족부 전체 14개 스터드가 딱 이렇게 그 짐에 닿는 느낌이 난다 이거죠. 근데 지금 이 2G 3G 제품인 경우에 이렇게 누르면 앞쪽에 지금 20몇 개가 들어가 있네요. 이게 스터드가 몇 개지? 25개 스터드가 지금 앞쪽에 있는데 스터드 수가 이거에 비하면 10개가 더 많거든요. 10개가 더 많은데 10개가 많으니까 평평도가 당연히 높아지죠. 그라운드에 닿는 면적 이 스터드도 뭐 보시면 이 닿는 면적의 크기도 더 크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디다스 쪽이 더 많이 닿아야 되는데 우선 255 사이즈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 여기가 닿질 않아요. 앞쪽 전족부 쪽에 있는 이 스터드들이. 자, 이걸 일부러 앞쪽으로 이렇게 굽히지 않으면 앞쪽 스터드가 닿질 않는다. 그럼 스터드가 지금 어디서부터 걸려있냐? 한 두 번째 칸 정도부터. 여기서부터 이렇게 닿는 느낌.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어우, 발이 되게 타이트해지네. 이 아웃솔 자체는 제가 보기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. 이 아웃솔은 문제가 없고, 다만 지금 이 어퍼핏의 구조, 어퍼핏과 그 다음에 이 신발의 지금 길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남는 이 구조 때문에 이 크레이지 패스트가 이 아웃솔을 지금 이 제품으로 이 2G 3G를 간다고 하면 좀 불편할 것이다. 그럼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내리면 이것 때문에 신을 수가 없을 것이다. 지금 이제 발 저려오기가 좀 시작하거든요, 약간씩. 그런 점이 좀 아쉽다. 그거 말고 단순하게 스터드를 이렇게만 딱 누를 수만 있다 그러면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스터드가 많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스터드가 많은 거 사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폭이 이 단면 폭이 지금 푸마에 비하면 10mm가 1cm가 더 넓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은 더 높은데 문제는 그 안정성을 높여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신발 자체가 발과 잘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전혀 그렇지 못하다. 그리고 중족부 쪽이 지금 밀착이 안 되는 거. 그 다음에 사이드 쪽으로만 집중이 돼서 힘이 가해져서 여기에 타이탄과 동시에 지금 저림 현상들을 미세하게 일으킨다. 이 사이즈에서도. 여기서 만약에 이 저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더 크게 간다. 그럼 여기까지 가겠죠. 그러면 아예 이 아웃솔을 활용을 못한다. 장점을. 참나 이거. 난처하네. 근데 프레테를 이제 신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크레이지 패스트에 적용되어 있는 이 2G 3G의 이 아웃솔은 아웃솔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크레이지 패스트 어퍼랑 결합시킨 상태에서는 이 아웃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힘들다. 예. 그러면 이걸 굳이 살 이유가 없어진다. 이렇게 개인적으로는. 왜냐하면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. 이 두 제품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. 뭐, 어퍼 특성이 크게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핏감상으로는 푸마 울트라 쪽이 훨씬 더 제 발 모양 따라 지금 성형이 잘 되어 있는 상태.
그러니까 제 발의 굴곡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고 있고, 여기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게 뭉퉁그려져 있고, 그 다음에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발가락 앞쪽을 딱 찢었을 때 전족부 14개 스터드 쪽이 그라운드에 딱 밀착이 되는 느낌이고, 이거는 앞쪽이 지금 떠 있는 상태고, 보면 이 앞쪽을 눌러서 밀착을 시키면 중간 부분 아치가 떠요. 약간 지금 발 이쪽에서부터 저림이 지금 이쪽으로 뒤로 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. 종아리 쪽으로. 역시 좀 X 모델은 좀 쉽지가 않다. 편하게 신기가 결론은. 그러니까 사이즈를 아마 선택하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. 제가 지금 신어본 바로는 이 제품을 길이상에 맞춰서 갈라 그러면 볼이 문제가 되고, 볼이 문제가 되면 길이가 둘 다 맞출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, 이런 2G 3G AG 스터드 아웃솔을 채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, 요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100% 활용할 수 있는 발의 형태가 국내에 흔치 않을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. 원래 제가 신던 255 사이즈 대비로 보면 너무 길어, 너무 남아요. 이쪽 부분이 거의 10mm 가까이 남는다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, 뭐 길이가 안 맞으니까 도로묵인 거죠. 네. 뭐 이제 그 프레테를 결국 테스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. 프레테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, 그걸 받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이 스터드의 기본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네.